추석을 앞두고 요즘 술자리가 많으실 텐데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측정을 거부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차에 함께 탔던 두 남성이 남인 척 거리를 둔채 걸어 나옵니다. 잠시 후 뒤쫓아온 순찰차가 나타나자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당시 운전자 45살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들은 1km 정도 달아나다 붙잡혀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낮에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지나던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 53살 서모 씨.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 씨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운전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경찰에서는 출석 명절을 앞두고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난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3,8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